보니까 자 인사부터 자 인사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는 팀 다니엘 다니엘 이지율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디 운동? 등 운동합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율이가 싫어하는 로우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옆에서 렉에서 이제 로우 운동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세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이는 항상 저희와 함께합니다. HTV의 메인 모델이죠. 자, 준비. 선봉. 자, 첫 번째 운동 빈바를 이용해서 바벨로우 들어갈 거고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빈바가 한 20kg 정도는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으로 들어야 될 무게이기 때문에 얘는 무게가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자, 셋, 꼬리뼈 올리고, 자, 넷, 날개뼈 안으로,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너무 으쓱댄다, 자, 넷, 뒤로 더 모아주는 느낌,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스트레칭 네 안녕하세요 로아님 오늘은 레드입니다 네 지율이는 핑크하네요 네 박상민님 안녕하세요 강성희님 박재훈님 운동맨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두 운동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워밍업으로 빈발을 이용해서 바벨로 운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손잡이 넓이는 지금 지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이제 몸통 정도의 넓이를 일부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좀 더 이제 견갑골을 움직임을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제한을 좀 두는 거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견갑골을 움직임, 날개뼈 움직임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넓으면 넓을수록 그걸 통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좁게 잡아서 제한을 스스로 걸리게끔 만들어주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워밍업으로 들어가겠고요. 자, 두 번째 세트 끝나고 바로 이어서 무게를 한 단계 올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지율이가 충분히 들 수 있는 수준이 돼주니까. 시작. 자, 하나,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둘,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세트 이제 마무리 됐고요. 네, 유나 왔구나. 지율이, 다니엘쌤 화이팅. 오늘 날씨 짱짱 좋은다고. 유나 스프링스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딜 간다고? 스프링스 간다고 하던데. 스프링스? 네. 아, 세븐 스프링스. 어, 윤정이도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도 운동하고 갔고 혼자서. 아, 진짜요? 굉장히 열정적인 아이야. 자, 운동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것이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이 좋아진. 네, 2.5kg 낄 거예요. 그쪽 있지. 이거 여긴 없지? 아, 저 있다. 저거 꽂고. 자, 원래 평소에 저희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은, 들어가. 저 그동안 한동안 제가 컴파운드 세트법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파운드로 안 하고 바벨로우만 들어가는 이유가, 지율이가 이거에 대한 집중도가 높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집중하기 위해서 얘만 별개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스 찾고. 자, 시작. 자, 하나 좀 더 숙여. 둘, 날개뼈 움직이고. 셋, 안으로 바깥으로. 넷, 안으로 바깥으로. 다섯, 바깥으로. 자, 여섯, 모아줬다가 펼치는 게. 자, 일곱. 자, 여덟, 상체 너무 섰다. 여덟. 자, 아홉, 더 땡겨주고 팔꿈치를. 열. 자, 하나 땡기면서 모아. 둘, 그렇지. 자, 셋. 자, 넷. 자, 다섯. 오케이. 여섯. 자, 일곱. 좀만 더. 자, 여덟. 그렇지. 자, 아홉. 그렇지.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스트레치. 자, 무겁지 않다면은 요렇게 스트레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네, 무거울 경우는 요렇게 했다가 허리 다칩니다. 어? 부부아이. 부부아이님 처음 본 아이들인데, 바벨로우시 팔꿈치가 자꾸 벌어져서 좁히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요거는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하나 드렸었는데, 자, 분명히 자기는 좁힌다고 하지만 잘 안 좁혀져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부분이 날개뼈가 안 움직인다는 사실이 제일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날개뼈를 접는 연습을 많이 해주고 나서요. 그냥 지나가도 돼. 해주는 거는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로우 들어가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골반 넓이보다 더 좁은 몸통 넓이, 옆구리 넓이 정도를 좁게 잡아서 아예 몸을 붙여서 당기면은 기본적으로 좁혀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날개뼈의 움직임을 조금씩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항상 등을 접는 연습, 평소에 맨몸이라도 등을 이렇게 접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세트도 동일한 무게로. 지금 자세와 집중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컨디션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아니, 몸 컨디션. 에어컨이 잘 오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그래? 네. 나랑 너랑 틀린가 보다. 자세가 안 나오길래, 평소보다. 시작, 턱 내리고. 하나, 날개뼈 접어주고. 둘, 그렇지. 더 내려. 셋,
자, 넷. 자, 다섯. 꼬리뼈는 계속 들어주고요. 자, 여섯. 이 꼬리뼈가 계속 처지게 되면 허리에 하중이 쏠립니다.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턱은 내려주고. 자, 하나. 그쵸. 자, 둘. 잠깐, 이렇게 힘들 때는 잠깐 쉬셔도 괜찮아요. 자, 셋. 날개뼈가 안으로. 넷. 그렇죠. 힘의 방향은 이렇게 안으로. 자, 다섯. 이쪽으로. 자, 여섯.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만 더. 일곱. 자, 아홉. 하나만 더. 자, 열. 오케이. 상체 세우고. 내려놓고. 자, 요거는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디님, 최고의 남매 방송 1위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어느샌가 남매가 돼버렸네요. 감사하다고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라는 말은 듣기 좋으니까. 로아님, 등 운동할 때 명치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명치에서요? 네. 제 명치에서요? 아니요, 로아님이. 아. 자, 뚝뚝 소리 나는 이유 혹시 알아요? 가끔 관절에서 뚝뚝 소리 나잖아. 명치에서요? 응, 날 수 있어. 아니요, 모르겠어요. 제가 뚝뚝 소리 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과사용 때는 내지 그러니까 덜 아예 사용량이 아예 없는 근육이 갑자기 사용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과정은 되게 많은데 뭐 그 안에서 이제 이게 근육이 막 섬유가 이렇게 막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밧줄 보면은 여러 가지 가닥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밧줄이 튼튼하게 돼 있잖아요. 그 가닥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게 근육도 그런 식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닥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마찰을 위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인해서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는데 그게 통증으로 안 온다면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통증이 쉬지 않고 계속이 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는 평소보다 더 과할 정도로 충분한 사용 스트레칭이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평소에 내가 사용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용을 꼭 해주시길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소리가 난다면은 한 번쯤은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아픈 거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운동은? 다니엘. 자, 갑니다. 갑자기 뭔가 캠페인이 됐어. 마지막 세트 다 생각하고. 자, 꼬리뼈 딱 끌어올려주고 그대로 시작. 하나. 자, 둘. 상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잡아주시고요. 셋. 모아준다는 느낌. 넷. 그렇지. 자, 다섯. 그렇지, 모아야 돼. 여섯. 오케이. 자, 일곱.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최대 안쪽으로 모아야 돼요. 열. 자, 하나. 자, 둘. 자, 셋. 그렇지.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등 접어. 자, 여덟. 더 접어. 자, 아홉. 자, 열. 접어. 그렇지. 풀고 내려놓고. 자, 잠깐 여기서 휴식하고.
자, 두 번째 운동은 티바로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10kg부터. 네. 네, 부부아이님, 바벨로 하고 나면 허리 쪽에 땡기는 통증이 있는데 괜찮아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제가 설명할 때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통 바벨로 자세를 취할 때 꼬리뼈가 처져 있어요. 아니면은 엉덩이가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러면 상체가 세워져 있는 장세를 하게 되면은 허리에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꼬리뼈는 내가 세우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뒤꿈치 붙이고 내려서, 그렇지. 자, 둘. 자, 요거는 그립 자체가 넓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넓이 그대로 당겨주세요. 셋. 그렇게 해주더라도 충분하게 날개뼈는 접힙니다. 자동으로. 다섯인가? 다섯. 자, 여섯. 아, 벌써 일곱이야? 네. 자, 일곱. 쭉. 그렇죠.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그대로 등 뒤로 자연스럽게 당겨주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날개뼈가 모아져요. 일부러 어깨를 들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무거워서 들리는 경우는 스스로 이걸 낮춰주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몇 개? 자, 셋. 충분하게 수축을 했으면은, 자, 몸통이 끌려가지 않는 한에서 이완을 시켜주세요. 넷. 자, 다섯. 쭉. 자, 여섯. 그대로 쭉. 자, 일곱. 쭉 당겨주고. 자, 여덟. 오케이. 자, 오. 오케이. 마지막. 자, 열. 충분하게 땡겨주고. 자, 이동. 자, 스텝. 내려놔. 박상면님, 데드리프트 운동 중 루마니아가 더 등에 많이 오나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더 많이 오나요? 루마니안 중에서도 약간 변형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루마니안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더 많이 하죠. 등에 포커스를 잡고 한다면은. 자, 로아님, 아프진 않아요. 그렇죠. 아프지 않으면은 스트레칭이 충분하게 되셔야 된다는 게 필요하시고요. 네, 그걸로도 계속 지속적인 자극이 오신다면은 그때는 한 번쯤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 엑스레이가 안 비쌉니다. 네, 충분히 다 의료보험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박민수님, 얼짱코치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지율인데 지윤님이라고 했어요. 리얼 받침입니다. 네, 지율입니다. 저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박민수님 감사하지만 아이고, 김민기님, 디디님 다 따라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몬들바를 그래서. 강제적으로 뭔가 별명이 하나 얻어진 것 같아서 내용은 기분 좋은데 어디 가서 욕 들어먹지 않을까 걱정은 되네요. 가지세요. 네, 헬스사랑님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티바로우를 이용해서 운동이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세트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왜 티바가 더 안 되네요? 티바가 더 안 돼? 오늘은요? 동작이 자연스러우면 티바인데. 저 티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몇 개 했어? 여덟?
자, 아호. 자, 열. 자, 하나. 자, 둘. 무거워. 자, 셋. 자, 넷. 자, 다섯. 팔꿈치만 좀 더 당겨.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쭉. 자, 여덟.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오케이, 스트레칭 해. 간에 초콜릿 켜줘. 제게 좀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네, 헬스사랑님, 예쁜 지은님 반갑다고. 저는 법석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분이 정말 좋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미소천사 지율린. 오늘 안 웃었는데. 미소천사까지 나오고. 찐이. 찐이? 찐이가 누굴까? 왠지 우리 애들 같은데? 찐이 TD? 누굴까요? 찐이. 찐이? 모르겠어요. 본명을 밝혀주시고요. 티바 로고 없는 곳에서는 만들어서 하시면 되긴 합니다. 요거는 만들 수 있는 거, 이 빈발을 한쪽에다 고정시켜 놓고 땡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마지막 마무리로 요걸로 한번 이따가 해볼게요. 요거 한 세트 더 하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고. 뭐지? 제가 이거 하고 있었으면 티바로그를 만들어 볼게요. 네.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넷. 자, 다섯. 다섯. 자, 일곱. 자, 여덟. 아홉. 자, 열. 네, 여러분, 숫자는 잘 세야 됩니다. 화내요. 운동을 하는 도중에. 화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무섭더라.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이게 지금. 저 방인민수님, 살인민수 갑자기 지금 이 채팅창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아, 선진이구나. 야, 찐이라고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다. 자, 선진이도 잘 보고 있다니 다행이고. 네, 헬스사랑님, 바벨로아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뭐 어떻게 설명을 더 간결하게 하자면은 각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그립 차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티바로 자체는 더 좁은 그립에서도 충분히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고 이게 움직임 자체가 바벨로우랑 조금 더 틀려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는 나요. 그래서 바벨로우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지만은 이 티바로우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있을 경우는 많이 활용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드릴까요? 아무데나 구석에.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 각진대 쪽으로 통해서 안 보여. 여기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 줌 당겨서. 뭐 어디든 뭐 벽 쪽이든 구석이든 상관없이 저렇게 지지할 수 있는 지점에 가지고 한 지점에 이렇게 놓고 하시고 뭐 무게를 좀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티바로 같은 요런 이제 작은 원판 플레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꽂아서 쓰고 되고 그립은 뭐 이제 일반 헬스장에 보면은 이제 스티드 그립으로 있는 이제 D 그립 말고 그 패러럴 그립이 있어요. 그 패러럴 그립을 활용해도 되고 만약에 그 패러럴 그립도 없다 라고 한다면은 요럴 경우는 혼자서 할 경우는 아예 그냥 손을 요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대로 로우로 당겨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자세를 할 때 어차피 내가 날개뼈로 움직이는 거지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주셔도 충분히 자극을 볼 수 있어요. 박선배님, 다니엘 코치님은 운동하실 때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 중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프리웨이트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머신은 좀 서브로 추가적으로 더 자극 주고 싶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좀 운동량이 부족했다라든지 이럴 경우는 머신으로 이제 마무리를 많이 하는 편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프리웨이트를 많이 활용해요. 그 프리웨이트 중에서도 뭐 이런 바벨이나 덤벨도 활용을 하지만 케이블, 스미스 머신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걸 해볼까요? 아니 이걸로 하자. 우리는 있는 집이니까. 네. 근데 보통은 시티드로우 하실 때 그 그립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이거 하실 때 다른 그립 제가 많이 써봤는데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보통 티바로우 많이 없는 데가 많아서 그 시티드로우 하시는 그 그립, 삼각 그립 있죠? 그거 걸고 사용하시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게 패러럴 그립이죠? 네. 네, 헬스사랑님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시고요. 자 마지막 티바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 자, 등이 좀 덜 나가게 둘 좀 더 엘보 쪽으로 당겨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지금 무게는 10kg짜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여덟 자 아홉 자 보시면은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모아지죠. 일부러 모으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모아집니다. 자 이걸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나서 고급자들은 여기다 스스로가 더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요거 할 때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어깨가 으쓱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다 보면 어깨를 으쓱을 하면서 당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는 항상 다운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당겨서 등의 근육을 자극을 줄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몇 개? 자 17 고! 좀 더 쭉 당기고 몸이 너무 꺾이지 않게 8 고! 자 아홉 고! 자 10 고!
스트레칭 해주고 자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암이야? 어 원암도 몇 킬로? 이걸로 저 써봤나? 어 똑같아 이거 너무 신기한 거 같아 아 무게 들어봐 생각보다 안 먹을 거야 살짝 들어봐 그냥 네 할만한 거 같아 로아님 금수저 쇠수저 저희는 쇠수저죠? 아 있는 수저씨 네. 저희는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티바로우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또 있는 척 한번 해야 되겠죠. 자, 무게 조절 덤벨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원암 덤벨로 한쪽씩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디테일성이 많이 살아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초반에부터 하는 것보다는 전 중반 정도부터 들어가시길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벤치에 대서 하셔도 되고 맨몸으로 하셔도 되고 어디에 기대서 해도 되고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벤치 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손 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게 하체 쪽으로 체중이 쏠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아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등 근육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받치고 있는 손 쪽에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셔야지만 이쪽 부위 한쪽만 근육을 늘렸다가 조여줬다가 그렇죠. 다시 늘려줬다가 조여줬다가 이렇게 해서 등 근육을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등상부도 많이 되지만은 광배근 하단 부분까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자극성을 줄 수 있어서 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 원암 덤벨로우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쉬는 시간이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 한쪽 하는 동안에 한쪽은 쉬니까 굳이 쉬는 시간을 안 주고 들어갈 거예요. 약간 불편할 거예요. 네, 병민수님, 저보고 선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저는 선수는 아니고요. 전문 코치로서 지금 팀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성 휘트니스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 이제 선수를 준비하는 지망생 친구들이 와서 이제 운동을 배우고, 운동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받아가고, 그래서 뭐 선수로서도 뛸 수 있고, 전문가로서도 뛸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여성 전문 휘트니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다. 오케이. 꽉 조여주고 다시 꽉 조여주고 늘리고 한 번 더 꽉 늘리고 다시 꽉 늘리고 근육을 당겨주고 그렇지. 다시 이 근육을 이렇게 당겨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접혀요. 당겼으면은 그대로 끝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당겼으면은 끝까지 풀어주고 조여주고 조여주고 그렇지. 계속 조이고 늘리고 근육을 계속 써줘야 돼요. 조여줬으면 늘려야 돼요. 자 다시 반대. 자, 더우면 다음 물 좀 마시고 자, 물 좀 마시고 네, 부부아이니 팔꿈 아니구나, 헬스사랑님이구나 으뜸 선수 방송 보면서 월요일에 했는데 자세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힙은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방금 전에 지유리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 자세 잡아놓고 힙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시켜 놓고 덤벨을 안 들고 있는 팔조차도 고정 덤벨이 들고 있는 쪽 날개뼈만 접어주는 형식이 중요하신 겁니다. 항상 근육을 쓰실 때는 고정 지점이 있어야지 반대쪽 움직이는 동작을 제일 수월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부부아이님 지금 팔꿈치를 생각보다 많이 안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덤벨이 좀 지율이한테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자, 병민수님 CEO가 아니고요 리더입니다 그냥. 네, 로아님 여성만 하시는 이유라도 여성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으뜸이랑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여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전문 팀이 돼버린 거고 일부러 여성 팀만 하진 않아요. 네, 그냥 여성 팀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 친구들도 몇 명 찾아왔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결국에 제가 같이 계신 선배들한테 더 좋은 선배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 어깨가 최대한 튀어나가지 않게 받쳐주고 지금 보면 엉덩이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게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 척추기름을 잡고 반으로 꽉 넘겨주는. 다시 반대쪽으로 꽉. 오늘 이쪽이 집중. 잘 안 돼? 이쪽. 잘 된다고? 아니요. 오케이. 자, 뭐 컨디션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차이점이 잘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잘 안 된 지점은 그냥 많이 하세요. 내가 질을 승부를 못 볼 거면 양으로 승부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네. 다시 충분하게 조였으면 충분하게 늘려 주셔야 됩니다. 더 늘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늘어나는 지점까지는 다 늘어나셔야 돼요. 자, 안으로 더 끌고 들어오고. 그렇지. 날개뼈의 힘이 더 끌고 들어오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덤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힘 자체가 많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쓰이고 있으세요. 네, 좀 들고 있는 덤벨 모양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사랑님. 다 안으로. 그렇지. 끌고 들어오고, 오케이, 좀 더. 자, 끌고 들어와, 끌고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세트 반대로도 진행할 거고요. 왜 그래? 머리카락. 네, 디디님, 여성 전문가라기보다, 일단은 지금은 어필을 하자면은 여성 전문 휘트니스 선수단이 됐죠? 자,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안 넘어요. 네. 저거 게트레이버. 제거 아니죠? 아니요, 우리 거요. 자, 헬스사랑님, 등 하부에는 자극이 안 오는 건가요? 등 하부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처음에도 드렸다시피 등 중에서도 이제 광배근 하단 부분까지 자극이 오고요. 척추기립근은 기본적으로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요 하단 부분에 있는 척추기립근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 쓰지는 않기 때문에. 자,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들어가고요. 이게 자, 몇 킬로인가요? 그냥 가벼워. 되게 무거운데. 이렇게 무거울 수 있는 거?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좀 더 안으로 끌고 들어간 자극 주고요.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이게 진짜 크긴 커야죠. 자, 하나. 걸리지? 응. 자, 둘. 느낌만 더 주면 돼. 자, 셋. 그렇지. 자, 넷. 응. 자, 다섯. 오케이. 조금만 안으로 더 밀어. 여섯. 응.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열. 오케이, 반대. 자, 지금 3세트 들어가는 도중에 지유리는 많이 지쳤습니다. 자, 그러나 근육은 쉬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떨어지긴 하나 근육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 한쪽 하면 한쪽은 쉬는 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가도 문제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 자, 셋. 조였으면은 늘리고. 자, 넷. 조였으면 늘리고. 다섯. 늘려주고요.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하나.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좀만 더 힘을 내. 자, 여덟. 그렇지. 잘 오고 있어.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자, 깔끔하게 한 세트만 더 들어갈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여기 얼음이 안 녹네. 물을 떠와. 네, 하이님, 다니엘님, 혹시 손선우님, 그냥의 은사님이랑 같이 하시는 거에서 카메라 담당하셨나요? 네, 시즌1 때는 제가 촬영했습니다. 네, 시즌2 때는 저희 지금도 촬영은 제가 하고 있고요. 번갈아 가면서 저희 영상 다른 직원님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고요. 디디님, 남자친구요? 남자친구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헬스사랑님, 제가 한 동영상이랑 비교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는 동작이 빠름빠름, 지우리는 천천히. 네, 원암 덤벨로는 재밌어요. 근데 빨리 하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내 근육을 내가 원하는 만큼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안 와요. 빠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자극을 못 느꼈을 시 그 동작, 수축 동작에서 멈추라고 말씀을 전달해 드려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근육의 타겟에 자극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자가적으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된 다음에 빨라져도 돼요. 둘. 자, 셋. 자, 넷. 쭉쭉 접어요.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그렇지. 자, 여덟. 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 자, 여덟. 안으로 넣어. 알았어. 미안해. 자, 열. 마지막 세트다. 자, 하나. 그렇지. 둘. 좀 더 안으로. 자, 셋. 그렇지. 넷. 자, 다섯. 그렇지. 자, 여섯. 그렇지. 자, 일곱. 얘가 올라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집어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하나 더. 자, 열. 오케이, 반대. 지금 보면 지율이 척척이를 꺼내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주 물이 고이네. 자, 마지막 세트다. 얘가 무겁네요. 아니야, 지금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네가 체력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 갑시다. 마지막 시작. 하나. 자, 둘. 그렇지. 자, 안으로 더 끌고 들어. 셋. 그렇지.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하나. 자, 둘.
자, 등 더 잡아. 셋. 넷. 자, 다섯. 이렇게 반대쪽만 잡아주더라도 자극 훨씬 많이 올 겁니다. 여섯. 이야. 그렇지. 일곱. 오케이. 여덟. 더 잡아. 아홉. 왜 아홉이지? 자, 두 개 더. 넘지 않나? 하나 더. 일곱 다음에 아홉 했어. 오케이. 입 버릇인가 봐. 자, 스트레칭 해주고. 아, 스트레칭 하려고 치우려고 그랬더니. 네, 지금 평균 4세트 하는 거는 좀 방송 시간상의 관계도 있고요. 최하가 4세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수축도 중요하지만 이완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축과 이완의 이제 뭐 관여도에 대한 퍼센트에 대한 거를 논문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이완적인 부분에서 상처도로, 내 몸에 상처도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잡고요.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이완에 원래 포커스를 좀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라인도 굉장히 이쁘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완도 굉장히 중요하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로아님 운동 전 식사는 일반식 하시나요? 운동 전에는 웬만하면은 일반식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운동 전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먹거나 정 배고프면은 먹기는 먹는데 어쨌거나 지금 일반식은 먹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먹고 있기 때문에 일반식은 먹고 있지 않고요. 자, 다음 운동은 여기 와서 하이퍼 익스텐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시고요. 네, 비도승우님, 전 원한 덤벨로 하면 허리가 뒤틀리는 느낌이 들던데 역시 자세 문제. 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원한 덤벨로 자세 취하면은 이렇게 자꾸 트는 자세 때문에 허리가 뒤틀리는 느낌이 드시는데, 그거는 반대쪽으로 덤벨을 들고 있지 않은 반대쪽에서 잡아줘야지만 그 뒤틀리는 현상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네, 디디님이 이야 따라했네요. 아. 운동할 때마다 기압 넣는 거. 길이가 짧, 이거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옛날에 다리가 부신 분들도 많네요. 남자분들이 써서래요. 거라고. 응. 헬스 사장님, 와, 저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럽다고. 척추 이렇게 하는 데가 물 고였다고 아까 말했잖아. 물 고였어? 어, 우와! 자, 지금 본인도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네, 열심히 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둘. 자, 셋. 등을 그대로 당겨준다는 느낌. 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쭉 조여주고요.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더 당겨줘. 자,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자, 열. 뒤꿈치 확실하게 밀착해주고. 자, 하나. 등을 꺾어주지 말고 등을 그대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자, 셋. 자, 좀만 더. 자, 가자. 넷.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턱 내리고. 자, 일곱. 너무 숙였지? 자, 여덟. 쭉 턱 밀어. 자, 아홉. 좀 더. 자, 열. 꽉. 그렇지. 네, 김인정님. 병원 진료 보느냐고. 못 보셨구나. 오늘 지우씨랑 마팔 했대요, 김희정님이. 아, 알아요. 저 인스타에 오셨어요. 네, 안답니다. 네.
한선미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 푸시업 자세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더라고요. 아, 또 푸시업을 또 동영상이 푸시업 자세를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계셨어요. 여자분이 푸시업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네, 한선미님 팔꿈치가 척추 기립근 쪽으로 수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렇게요? 아, 그거는 하나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한선미님 알고 계신 거는 기본 플러스 스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은 아니세요. 기본적인 거는 원리는 이 척추 기립근을 쓰는 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그게 추가적으로 팔꿈치를 당기는 동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의 스킬이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스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거 하나 더 올리는 게 낫지? 고개는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몸통이랑 이렇게 지금 보면은 옆에서 보시면은 몸통이랑 고개가 이렇게 수직이 되어 있죠. 숙여지던 일어서 있던 항상 몸통이랑 수직되게끔 턱을 이렇게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 턱을 숙이는 게 아니라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지 목에 부담이 없이 척추 기립근만 집중적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모르게 못하는 게 헬스사랑님 등신이 되고픈데 정말 안되네요. 네, 쉽진 않죠. 근데 될 때까지 하면은 다 됩니다. 그렇지, 하나, 자, 둘, 당겨주고, 자, 늘렸으면은 그대로 끌고 와서 당겨주고, 셋, 쭉, 자, 다섯, 그대로 당겨주고, 그렇지. 자, 여섯, 오케이. 자, 일곱, 허리를 뒤로 꺾는 게 아니라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좀 더 수축하자. 자, 하나, 뒤꿈치 붙여. 뒤꿈치로 붙여. 더 힘 가는 지금 자극 받아놨습니다. 둘, 자, 셋, 짧게 움직여. 넷, 다섯, 여섯, 턱 내려.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네, 김희정님, 지우씨, 네, 푸시업 자세 봤어요. 자세 조언 좀 해달라고 코멘트 좀 달아주세요. 근데 영상이 너무 어두워요. 함정이 다음에 있었네. 밝은 데서 한번 다시 업로드 해주세요. 자, 로아님, 캐트벨을 안고 했을 때, 들고 있을 때 차이점은 그냥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네, 뭐, 그거는 본인이 안정적인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혼자 운동 동영상은 푸시업 분이 못 찍는다고. 왜죠? 왜 때문이죠? 저희 친구들 걸 보다 보면은 혼자서 많이 찍습니다. 요거는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민수님이 지윤이래 또. 지윤입니다. 기립근의 비결은 백익스텐션이냐고. 죄송해요. 기립근 있는 거 지금 알아가지고요. 이렇게 내 존재 이유를 이제 알았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짧게 쳐서. 짧게 쳐서. 지금 지우리가 일시적으로 비복근의 자극을 받아놓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지금 비복근의 자극이 네. 와요. 자, 이런 경우는 이미 어떻게든 한번 자극받아온 거라서 쉽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조금이라도 변형을 줘서라도 집중력을 이쪽으로 키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세트만 짧게 움직여서 펌핑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지. 등, 둘, 그렇지. 이렇게 눌러줘.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눌러. 아홉,
자, 열. 그렇지. 하나, 리듬 타고. 둘, 빨라지지 마. 셋. 자, 넷. 자,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캣트발 치워야지. 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운동 마무리 할 거고요. 방송 시간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하는 거고요. 지율이는 요거 끝나고 방송 끝나고 이어서 몇 가지 운동 더 들어갈 건데 뭐 케이블을 좀 활용해서 운동 더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거 바벨로우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들어갔던 거 뭐였지? 두 번째가 티바로 들어갔고 세 번째가 원암 덤벨로우. 자, 네 번째로 해서 하이퍼 익스텐션까지 운동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율이는 케이블로 스티드로우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네, 헬스사랑님, 하이퍼 익스텐션은 항상 맨몸으로 했었는데 캐트벨 들고 해봐야 되겠네요. 네, 무리만 안 되신다면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들면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디님, 고민하시는 거 보니 타고 나셨나 보군요. 대단하십니다. 기르끈이 타고 나셨나 봐요. 엄마 뱃속에서 장착했나 봐요. 이게 이렇게 이제 선장착. 제가 뒤를 잘 보지를 않아가지고요. 체크를 잘 안 했나 봅니다.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제 살이 좀 빠지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아직 더딘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전님, 우리 헬스장은 어둡다고 다음에 밝은 곳에서 도전하겠다고. 네. 네, 밝은 곳, 여기도 밝으니까 한번 오세요. 네. 네, 한선미님, 방송 언제 하냐고. 저희 방송은 3시에 합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에 하고요. 요번 주 금요일만 저희 쪽 좀 개인 사정에 의해서 3시 방송은 없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방송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할 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인사.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끝.